그쵸. 호날두 해트트릭 지렸죠. 오늘 경기 결산.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와서 좀 얘기를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 잠깐 좀 노래 좀 듣고 계세요. 예. 다시 보기 나눴으니까. 정말 지렸다 오늘 진짜. 사진 하나 띄워놓고 갈까요? 저 사진 캡처해놨는데. 잠깐만요. 저 사진 캡처해놨으니까 이거 좀 띄워놓고 화장실 갈게요. 저 호날두 대 레알 바르샤. 아 근데 호날두도 레알이잖아. 문제는 호날두도 레알이잖아요. 아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호날두가 진짜 이거를 다 캐리를 했어요. 그 캐리 혼자 캐리했다는 게 이게 쩐 거야. 잠깐만요. 오늘 이거 베스트 컷 이거. 캡처 땄죠. 당연한 얘기지만. 진짜 지렸다 오늘 이거. 아이고. 왜 이게 왔다 갔다 하니? 완전 진짜 이 자세. 헐. 5시 반부터 긴급 점검이에요? 대한민국 경기 때문에 아마 그 서버 그 긴급 점검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저 그냥 화장실 그냥 끝나고 가고 그냥 여기서 좀 결산 좀 할게요. 예, 오늘 좀 그냥 빨리 끝내야 될것 같다. 요즘은 무회전 안 쏜다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오늘 그럼 그냥 녹화 따로 뜨지 말고 그냥 이거 그냥 풀 영상 받아서 가야 되겠다. 이거 그냥 그 점검하기 전에 그풀 영상 받아서 네 가야 될것 같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네긴 화장실 좀 이따 가지 뭐. 쩐다 진짜. 오랜만에 그 아프리카 TV 안내 그 메시지가 떴고요. 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김정은이 트럼프의 번호를 땄대요. 직통 번호를 땄대요. 충격. 와. 일단은 세 경기 했죠. 한번 그쫙 보도록 할게요. 그 이란 모로코가 이번에 그 같은 조죠. 스페인 포르투갈하고 같은 조죠. 그래서 자 일단은 A조부터. A조가 그 일단은 그 이제 살라가 오늘 못 나왔어요. 살라가 못 나와가지고 그 후반 44분에 후반 44분에 이제 그 결정적인 그 골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네 이집트는 방어밖에 못했어요. 살라가 없으니까 이게 해키 플레이어가 없으니까 이게 진짜 정말 그 답이 없었고 그리고 이란은 정말 의문의 1승. 모로코 의문의 1패.
충격적이죠. 이란이 1위에요. 이란이 1위에요. 지금 비조 쩔어. 그 이란이 승점 3점인 게 오히려 지금 충격일 정도야. 지금 여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침대 축구한 거잖아. 이란 그 거의 침대 축구한 건데 심지어 이란이요. 자, 이게 이란하고 모로코 경기가 어떻게 교체가 됐냐면요. 모로코가요 후반 28분에 그 이제 뇌진탕으로 선수가 빠졌대요. 근데 모로코의 형제 선수가 있어가지고 형이 뇌진탕으로 교체되니까 동생이 그 자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란은 근육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교체됐대요. 둘다 침대 축구 한 거야. 둘다 침대 축구 했는데 종료 직전 프리킥 상황에서 프리킥 쐈는데 자책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극적으로 골이 됐고 정작 정말 그 관심을 모았던 이 바로 지금 요 장면이죠. 바로 지금 요 장면. 여기에 지금 호날두의 프리킥. 와 혼자 다 했어 진짜. 혼자 다 해가지고 그 스페인은 선장이 된 스페인이라고 하죠. 스페인이 오늘 누가가 이제 핵심이 한명안 나왔나 보네. 생각해보니까 스페인은 선수가 빠진 게 아니고요. 감독이. 스페인 대회 직전에 감독 바꿨죠. 스페인이 대회 직전에 감독을 이에로로 바꿔가지고, 지금 스페인은 선수는 공백이 없는데 감독이 급바뀌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난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스페인은 지금 뭐든 멘붕일 거예요. 저렇게, 기껏 세 골을 넣어서 리드를 했는데, 호날두가 혼자 다 캐리해가지고, 호날두가 혼자 다 캐리해서, 완전히 그 진짜 지금 이 골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말이 안 나와. 뭔가 말이 안 나와서 레알 바르샤 첼시티. 아 맞아. 스페인에도 그 맨시티 그 플레이어 있었죠. 맨시티 플레이어 있었고. 경기 자체는 스페인이 아니 전체적으로 경기 주도는 스페인이 한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날두가 혼자 다 캐리한 그 포르투갈하고 비겨버린 거야. 참 이게 결국 그거의 경기였죠. 전체적인 조직력하고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이렇게 약간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구나. 그 디에고 코스타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약간 그 전체적인 그 조직력하고 그러니까 조직력이 고른 팀을 이게 조직력이 고르지 않은 팀에서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이 어떻게 이렇게 캐리를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경기를 본 거예요. 조직력이 고르지 못하더라도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이 여기까지는 캐리할 수 있구나. 예. 근데 루이스 피고하고는 포메이션이 다르잖아요. 루이스 피고는 미드필더고 호날두는 공격수잖아. 진짜 여러분 진짜 레알에서는 못하는 그 혼자서 다 하는 거를
그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짓을 호날두가 레알에서 못 하잖아요. 레알은 워낙에 잘하는 선수가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국대 와서 하고 있죠. 그래서 아 난이가 있었으면 이겼을 거다. 뭐 그건 알수 없죠. 근데 스페인도 사실 지금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스페인도 감독이 바뀐 상황에서 그 월드컵을 임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세골 넣은 거면 선전한 거예요. 스페인도 나름 선전했는데 호날두가 더 잘했어. 그런 경기예요. 그리고 오늘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이렇게 3대3으로 비겨버리면서 조 1위를 못 갖고 가게 됐죠? 지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서로 이렇게 처절하게 3대3이 나오는 동안, 응? 지금 승점 3점은 이란이 주워 먹었어요. 이란이 주워 먹은 날이야, 오늘. 정작 승점 3점을 주워 먹은 거는 이란이에요. 이란이 지금 B조 1등이야. 약간 그게 웃겨요, 지금 나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쵸? 그 모로코가 이제 앞으로 승점 자판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모로코는 확실히 3패할 것 같아. 모로코가 확실히 3패하고요. 이란이 1승 2패일 것 같아요. 이란이 1승 2패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왜냐면요, 첫 경기가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 지금 A조를 봐서 첫 경기가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러시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플러스 5라는 엄청난 그 이득을 갖고 가고 있잖아요. 네, 러시아가 플러스 5가 될줄 누가 알았겠어. 지금 A조가 우루과이 이기긴 했지만 우루과이 지금 러시아하고 그 붙으면 엄청나게 아마 부담일 거예요. 그래서 우루과이 지금 조 1위 못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플러스 5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우루과이하고 비기기만 하면 유리해져요. 러시아는 아마 지금 우루과이하고 비기기만 하면 아마 좀 편해질 거야. 근데 아마 러시아하고 우루과이가 제일 마지막 경기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몰라. 지금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일정을 어떻게 먼저 붙지? 이란하고 먼저 붙는 나라가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요, 오히려 모로코가 승점 자판기야.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모로코하고 같은 조가 걸리는 바람에 그 이란이 오히려 한그 승점은 한 번은 챙겨 먹을 수 있는 약간 지금 그런 기회가 된것 같아요. 이란은 어부지리로 승점 챙겨 먹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고, 지금 이게 약간 지금 꼬였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꼬인 게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첫 경기에서 기선제압을 못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하고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의 부담 요소는 하나예요. 첫 경기 기선제압을 못 했다는 거. 이 기선제압을 못 했기 때문에 승점에서 앞서 있는 이란하고 만나면서 부담을 가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인 전력 차로 이란이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 가능성. 모로코는 왠지 이란하고 한번 비벼보려고 했는데 못 비볐잖아요? 모로코는 이제 아마 3패 갈것 같고, 모로코가 왠지 3패 될것 같아요. 지금 제 예상은. 모로코는 3패 각이야. 모로코가 3패 각이고, 이란이 어떻게, 이란도 솔직히 16강 가능성은 좀 적어요. 근데 이란은 지금 어떻게 승점은 좀 챙겨가는 상황이 됐죠.
아니요. 스페인은요, 이슬람 국가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스페인은 이슬람권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게 약간 문화는 좀 섞여 있기는 해요. 스페인이 중세시대 때 다시 가톨릭계 국가들이 다 잡아먹었어요. 그라나다를 멸망시키고, 하여간, 북상구가 체치수의 원맨팀은 아니었죠, 솔직히. 굳이 원맨팀이라고 하려면 서태후? 굳이 서태후. 서태웅이가 기량적으로는 제일 뛰어났죠. 하여간. 그렇고, 정말, 조직력의 팀하고, 원맨팀. 정말 이 대등한 경기를 했다는 거. 자, 오늘 진짜, 여러분들, 와. 오늘 이 경기의 승리자는 이 경기를 본 여러분들이에요. 이 경기를 본 여러분들이 승자예요. 이 경기를 본 우리가 승자야.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 정대만, 서태웅, 송태섭 열받았어. 강백호도 열받지 않을까? 강백호도 왜 천재인 나를 빼내냐,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뭐 그래요. 오늘 뭐 경기 정리들 좀 그냥 간단히 해봤는데, 네, 오늘은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짧게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지금 아프리카 TV 서비스 점검한다니까 이거 파일 받을 시간이 좀 제가 좀 필요하거든요. 파일 받을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예. 네. 하나님 방송 되게 길게 했네. 자, 오늘 경기 재밌게 봤을 것이라 믿고 아마 오늘 제가 이 경기 중계한 거 다시 보기 남을 거예요. 다시 보기 남으니까 뭐 나중에 오늘 9시가 점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검 끝나고들 여러분들 뭐 다시 보기 한 번씩 보세요. 경기 오늘 진짜 재밌었어. 자, 그러면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 아프리카 TV가 서버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서 방송을 예,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저도 오늘 펌프데이 갔다 와서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아, 왜 갑자기 불안해? 갑자기 지금 피곤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네,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자요.